한중일 3국의 상호 마라톤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한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중일 3국이 설립한 정부 간 국제기구인 TCS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3 한중일 버추얼 마라톤 대회 출범식을 열고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우 보첸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에 대회가 개최돼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우정을 키우고 향후에도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쓰자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 출범식엔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 주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등이 각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대상은 한중일 국민 각 10명씩 총 300명으로 참가자 각자는 각국에서 지정한 마라톤 코스를 돌며 TCS 공식 사이트에 인증샷을 올리면 됩니다.